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어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전역에서 지진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현재 즉각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복지 포인트는 통삼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커피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5년 만에 연간 감소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커피 수입량은 10만 9,752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9% 줄었으며 커피 수입액도 6억 4,673만 달러로 9.5% 감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가을 경복궁 야간 입장객 수를 하루 2,500명에서 2,700명으로 늘립니다. 오늘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궁궐 야경의 가을 정취를 함께 느끼고 관람할 수 있는 고궁 탐방 특별 프로그램의 입장객 수를 2,7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제35회 정례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간적 제약으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국민께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와 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합니다. 또 전시 임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보주관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특히 이번 을지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한 연습 을지 자위의 방패와도 연계해 실시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어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 전역에서 지진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즉각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지점과 가까운 오하이와 벤투라의 6만 8천여 명이 다소 진동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하이오가 속해 있는 벤투라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이 벤투라 카운티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